지금부터 앱얼려나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.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스키가 많은 부분과 기존에 매직을 했던 부분에 경계선이 있어요.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손상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앱얼려나 작업을 하고 약을 교차할 건데요. 자, 앱얼려나 작업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3cm, 아래 3cm에서 전체적으로 도움막을 입혀준다 생각을 하시고 다 도포를 합니다. 밑으로 길게 내려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고르게 발라주시고요. 앱을 연화했었던 부분에서 위에 곱슬기가 가장 많은 부분에 약을 먼저 도포를 해줍니다. 약을 충분히 도포를 해서 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. 빗질과 붓질이 번갈아 가면서 뿌리 안쪽 최대한 두피 가까이까지 약이 꼼꼼하게 발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 다 바르고 나시면 자 빗질을 해서 아까 경계선 있었죠? 경계선에 1cm 이상 가지고 와서 그 1cm를 넘어가게 발라야지만 경계선에 곱슬머리가 펴지지 않는 불상사를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약을 발라놓습니다. 앞머리에 보시면 잔머리가 굉장히 얇은 머리들이 있어요. 이 부분을 먼저 약을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간 부분에 모발이 좀 두꺼운 부분 먼저 발라주시고 그러고 나서 붓에 남은 약으로 앞머리에 잔머리를 살짝 도포하셔야지만 잔머리 쪽에 과한 약이 도포되지 않아서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. 자 잔머리는 붓에 약이 많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. 아까 발랐던 그 위치에 그대로 바르시면 됩니다. 아까 첫 번째 연화 바른 것보다 순도를 높여서 엑스트라로 발라가는 거예요. 오버랩해서 바르시면 됩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경계선을 지나는 선까지 바르시면 됩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위치에 오버랩해서 순도가 조금 더 높아진 약으로 꼼꼼히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. 쫙쫙 펴져 있어야 돼요. 핸드링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가 펴져 있는 상태, 구불거림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연화가 나온 거예요.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보이시죠? 자, 핸드링을 하게 되면 약이 묻어있는 젖어있는 상태에서 흔들어도 웨이브로 다시 돌아가지 않죠. 이 상태가 연화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화를 다 끝나고 머리를 헹군 상태예요. 안쪽 머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에 곱슬기가 가장 심했던 부분도 거의 다 펴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우리는 뿌리 매직을 할 거니까 뿌리 쪽 안쪽에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열보호 역할을 해주는 리뉴크림을 발라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깨끗하게 펴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굽슬굽슬하게 곱슬기가 살아난 부분들을 보일 거예요. 젖어있는 상태에서 쫙 펴져있는 상태의 연화가 된다고 하면 말리면서 살아나는 이 곱슬은 프레스 작업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곱슬입니다. 경계선보다 약간 넘는 선까지 90도로 들어주시고요. 뿌리 쪽을 한번 두 번, 세 번을 포물선을 그리듯이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큰 포물선을 그려준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한 번에 작업을 끝냅니다. 지금 보시면 연기가 나는 게 보이시잖아요. 이 연기는 머리가 손상되어져서 나는 연기가 아니라 아까 발랐던 리뉴크림, 열보호제가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겉머리에서의 곱슬기도 잘 펴졌고요. 안쪽에 곱슬기도 잘 펴졌습니다.